남자분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처음에 7번 수레바퀴가 나왔는데 이거는 움직이는 거죠. 빌려준 돈이니까 쉽게 말해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격입니다. 돈 받으러 많이 다녔네요. 왔다 갔다 뭐 전화를 하든지 직접 찾아가고 많이 다녔다. 돈 받으러 수없이 많이 바쁘게 다녔다. 다음 장을 펼쳐보겠습니다. 칼이 나왔습니다. 8칼, 싸움, 폭력, 다 부정적이라 했죠. 그러면 62세 남자, 내담자분을 성격을 말해서 그분도 성격이 예민한 성격이에요. 이 칼을 떴으면은 받는 사람, 받을 사람, 줄 사람 다 지금 신경이 곤두섰다는 말이에요. 딱 중간에서 나왔잖아요.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, 아유, 돈 받으러 다니면서 싸움도 많이 하셨네요. 완전 싸움 칼이, 이 칼이 싸움이란 뜻이잖아요. 싸움, 폭력. 3번 여왕이죠. 이 여왕도 돈하고는 관련이 없죠. 원래부터 돈복은 있다. 근데 이거 차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. 그러면 62세 남자분, 이분은 좀 내성적이고 굉장히 여성적인 분이에요. 여자 같은 성격인데, 그래도 모든 걸 다 갖추고, 내가 너보다 낮으니까 지금까지 참고 있다. 지금 이런 식으로 왔어요. 성격으로 다 말해야 돼요. 왜냐하면 3번 여왕은 숫자의 발딱, 키워드가 그렇죠. 그래서 해계사가 많다. 숫자를 좋아한다. 정말에 동계산을 잘한다. 모든 계산을, 모든 일을 다 계산적으로 움직여요. 돈뿐만 아니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다 계산적으로 움직여요. 그래서 여기서는 또 내담자분한테 아 완전히 계산적으로 하시는 분이네요 이런 말을 또 절대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우리 마스터 직감으로만 생각하시고 일단은 좋은 설명을 다 있는 것 있는 설명 없는 설명 통틀어서 다 긍정적으로 좋은 설명만 해드려야 돼요. 돈 못 받아가 찾아와갖고 상담 돈 주고 상담하는데 부정적으로 나쁜 말만 하면 기분이 더 나쁘잖아요. 확 좋은 쪽으로 띄워드려야 돼요. 설령 이런 카드가 안 오더라도 과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올해는 날짜가 다 지났어요. 올해는 못 받는다고 놨는데 과연 암장이 어떻게 놓을지는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게요. 7 더하기 칼은 번호가 없죠. 3은 10이죠. 자 그러면 10분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요. 또 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. 10분 운명의 수레바퀴가 2월에서 3월이에요. 물고기 자리로서 2월에서 3월.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는 기억 안 해도 돼요. 그건 나중에 차차차차 내오고 2월에서 3월이라. 그럼 7번은요. 5월에서 6월. 상둥이 자리로서 5월에서 6월. 어, 잘하시네. 이거는 달이 없죠? 3번 여왕은요. 8월에서 9월. 처녀 자리로서 8월에서 9월. 그럼 올해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. 내년에 한 1월 한 6일. 구정이 1월 10 며칠인가 20 며칠일 거예요. 그 전에 항상 구정이 2월 달에 있더라도 1월 한 10일 안으로 내년 2023년 운을 보면 좋아요. 여기서 완전히 좋게 나오면요. 그 남은 며칠간 단 2주라도 일주일 안에 바를 수는 있겠다. 그렇지만 다는 못 받겠다.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. 자, 10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잖아요. 돈을 안 주니까 매일같이 매일 돈 달라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돈 달라 하잖아요.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도 과감하게 끊지 못해서 법적으로 못하는 거예요. 왜? 10분이 키워드가 뭐예요? 인연이죠. 묶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본인도 막 잡아갖고 돈 달라 소리를 못하고 안 그러면은 아예 계시면서라도 벌써 법적으로 했을 거예요. 근데 뭔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그것이 바로 전성에서부터 내려온 이거 밑에 봐야 돼요. 지금 여기서는요 채무자가 돈을 줄 의사는 없다고 나왔어요. 왜냐하면 돈과 전혀 관계 안 되잖아요. 돈 줄 사람 채무자는 채무자로 볼 수 있어요. 그 사람은 뺀질이에요. 7번은 꽃미남이고 제비적이고 쉽게 말해서 뺀질이라 했잖아요. 자기 할 건 다 하지만 줄 돈은 없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그래 나와요 지금. 그리고 줄 돈도 사실 없어요. 돈하고 거리가 멀다는 했죠. 돈을 주려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. 돈도 쓸 데가 많다. 그런 거예요.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그렇지만 이거는 딱 법적으로 간다. 소송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. 긍정적일 때 소송에서 이긴다는 뜻은 있어요. 여기서는 노력을 해도 줄 돈은 지금 없어요.
그러고 법적으로도 가라고도 안 나왔잖아요. 그런 말에서 진짜 부정적으로 다 나왔으면요, 법적으로 갈 만은 해요. 근데 지금 현재 메이저하고 암장에서는 아직은 법까지는 안 갔다. 그래서 우리가 결말카르에서 우리가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28번 결합이에요. 이건 합카드를 했죠. 그럼 이 검전 문제인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? 이것이 이래 가면요, 법으로 가는 게 좋대요. 법하고 묶였잖아요. 결합이 딱 돼서 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니 법이 안 나왔고 밑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 하잖아요. 여러분들도 상담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. 키워드 하나를 갖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. 돈하고 딱 묶여 있어요 지금. 돈하고 돈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돈하고 이 내담자분하고 묶여 있다 지금. 돈이 내 주문이 안 들어왔다. 묶여 있다 어딘가. 결합카드는 긍정적인 카드인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말해야 되죠. 그분도 열심히 돈을 주려고 일하고 하는데도 돈이 안 된다. 돈이 풀리질 않는다. 돈이 내 주문이 안 들어왔다. 돈이 묶였다. 자, 15번 가정이 나왔어요. 가정은 좋은 거죠. 15번 가정은 키워드가 가정의 화목함을 나타낸다고 했죠. 가정의 화목함. 그래서 찢고 뽑고 이제 여기서 삶도 많이 했다 했죠. 삶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했는데 다 집이 가정이 각 가정이 그쪽 집의 가정이 채무자 집 가정이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나만 속이 아프다 이거예요. 지금 내 가정이 편한 게 아니고 그쪽 가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다 보니까 지금 내 속이 막 아프다. 이게 칼로 막 칼이 나왔잖아요. 그냥 상대편 가정을 지키다 보니까 내 속이 아니다 이까지는요. 그러니까 상대편한테는 아주 좋은 카드가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왜 전생부터 인연이 있어갖고 돈을 빌려주고 순간적으로 귀신의 홀리가 빌려줬다고 볼 수 있어요.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친한 사람 아니고 한때 동료였고 잠시 일했는 것 뿐이잖아요. 그런 사람 돈 빌려줬을 때는 측은지심, 측은하고 아 내가 이 돈을 빌려주면은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빌려줬을 거잖아요. 그럼 아주 좋으신 분이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. 자 보세요. 올해는 못 받으니까 내년 다시. 51번 하강이 나왔어요. 그쪽에 생각을 하지 말고 이때는 법으로 해라 이거예요. 그 집 가정이 깨질지 말지. 내가 볼 때는요 지금 그 집도 뭐 어디 담보로 들어가 있어요. 그 지금 이게는 아니 경매가 아니에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, 부모 형제간도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죠. 가압류 붙이세요. 가압류 붙이도 그 돈 못 받을 거예요. 분명히 그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라고 하세요. 주소만 알면 아무나 등기부등본 떼져요. 등기부등본 떼갖고 보여 한번 물어보세요. 이럴 때는 이게 딱 법으로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인증사정 봐주지 말고 법으로 해요. 돈 계산을 잘 해갖고 법으로 해래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안 그러면은 돈 못 받아요. 내년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. 이 카드가 이 정도 나왔으면. 내가 아까 말했죠. 62세 남자분도 되고 채무자도 된다고 했죠. 이 사람도 그 사람도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아까 말했죠. 이 사람 뺀질이네. 쉽게 말했어. 받기 힘들어요. 주고 싶어도 없어가 못 주고 줄 여건이 안 되고 또 슬력만 해서 나쁜 말로는 있어도 안 줘요. 법으로 해야 돼? 법으로 이거는 딱 독단적으로 이기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. 다 부정적으로 독단적으로 재판 소송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가정 그래야 내 가정이 편안하다.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. 돈이 딱 합의대가 묶여갖고 이거 보세요. 다 안 그러면 내가 망하게 생겼다. 내가 망한다.